안녕하세요. 알고가자 프랑스 서금입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아니 더워요. 낮 최고 기온이 30도. 오늘부터 카페가 문을 연다 하니까 분위기 스케치하러 태극 마스크 잘 쓰고 다녀오려고요. 구독 꾹! 좋아요 꾹! 와, 구름도 이쁘고 날씨 진짜 좋네요. 에펠탑이 보이는 강변도로인데 자전거 길을 넓게 만들어 놓았어요. 트로카데로 광장에 나왔습니다. 트로카데로 광장 주변에는 유명한 카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의 석 달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오늘 문을 열었어요. 파리하고 수도권은 테라스만 영업이 허용되어서 안에는 손님이 없고 테라스는 거의 빈자리가 없네요. 내부 영업이 허용되기 전엔 화장실 사용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. 아이고, 야, 3개월 만에 카페에서 맛보는 진짜 커피 한 잔이다. 와, 에스프레소.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파리 15구 카페입니다.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니까. 3개월 만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야. 역시 에스프레소. 여전히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눈에 많이 띄네요. 지금부터 진짜 조심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. 우리 한국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15구의 샤를르 뮤셸 근처에 와 있고요.